적용된 혐의 중에 일부는 그 338건에 들어가 있고 그 정책 연구 영역도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.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좀 추가로 앞뒤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더 추가로 밝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조사한 것은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10년치를 조사한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그 비리건들이 적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검찰의 의지에서는 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고발하는 정책연구 용역 외에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열람했을 때는 국회의 예산 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검찰이 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